국토부가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급등하면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3월 16일부터 공개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으로 작년 대비 19% 급등하면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보유세 폭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공개가 되고요.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도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올해 공시 대상 공동주택 수는 총 1,420만 5천 호입니다. 작년 1,383만 호보다 2.7%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9% 증가했고요. 공시 중위 가격은 1억 6천만 원,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의 비중은 92.1%,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의 비중은 3.7%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발표한 자료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라고 하면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주택은 작년 말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재산세율을 인하하기에 공시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년 대비 재산세가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이렇게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되겠죠. 나머지 주택은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부분은 쏙 빼놓고 감소하는 부분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살짝 웃음이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실 만한 자료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입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과 서울로 나뉘어져 있고요. 각 공시가격 금액대별로 비중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주택은 전국으로 봤을 때 92.1%인 1,308만 8천 호가 해당이 되고요. 서울은 전체 258만 3천 호 중에서 70.6%인 182만 5천 호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을 기준했을 때 3.7%인 52.5만 호가 해당이 되고요. 서울은 전체 258만 3천 호 중에서 16%인 41만 3천 호가 해당이 됩니다.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 가격입니다. 전국은 1억 6천만 원이고요. 서울은 3억 8천만 원. 그런데 세종시가 4억 2,300만 원. 지금까지는 항상 서울이 가장 높았었는데 이번에 세종이 역전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실시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수비 자리가 바뀐 거죠. 세종이 역전을 했습니다. 그만큼 작년에 세종시가 얼마나 집값이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겠죠. 이번에는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입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로 쭉 변동률이 나와 있는데 2007년에 22.7%로 정말 높았었죠. 그러다가 14년 만에 2021년 19.08%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표에 보신 것처럼 2007년 이후에 2008년부터 2020년까지는 2009년과 2013년은 되려 마이너스로 감소했고요. 그 외의 경우도 6% 이내에서 상승률을 보였는데 14년 만에 올해 19.08%로 작년 대비 급등한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변동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08% 작년 대비 상승했고요. 서울은 작년보다 19.91%가 상승을 했고 부산은 작년보다 19.67%가 상승했고요. 경기도는 작년보다 23.96%가 상승했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세종시죠. 작년보다 무려 70.68%나 상승했습니다. 정말 작년에 세종시가 집값이 폭등했다는 게 다시 한번 이 데이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세종시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올해 보유세가 상당히 부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가장 먼저 작년에 집값이 폭등한 게 가장 큰 이유겠죠. 거기다가 작년 7월 달인가요?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맞추겠다라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게 반영이 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오르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지난해 시세가 13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올해 17억 1천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 아파트의 보유세가 작년에는 302만 3천 원에서 올해는 432만 5천 원, 약 130만 2천 원, 43.1%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파트의 공시 가격만 따져본다면 작년 대비 25%가 상승했는데 보유세는 43%가 증가했습니다. 공시 가격이 오른 만큼 보유세가 오른 게 아니라 공시 가격이 오른 것보다 보유세는 더 많이 올랐는데 왜 그럴까? 이건 바로 종합부동산세, 바로 종부세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과세 구간별로 누진세율,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보유세는 더 많이 오르게 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바로 올해 종부세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 표준별로 나와 있고요. 세율도 초과 누진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거기다가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인 자는 일반 세율에 추가 세율이 적용되면서 일반 세율과 비교해 보면 세율 자체가 두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면 종부세 부담은 더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 작년 재산세가 680만 원이었습니다. 헌데 올해는 781만 원. 작년 종부세는 1,37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600만 원. 보유세 합계를 보면 작년에 2,726만 원에서 올해는 4,352만 원. 60%가 상승을 했고요. 레미안 대치 팰리스 강남구에 있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 재산세가 372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83만 원. 작년 종부세가 339만 원에서 올해는 1,010만 원. 보유세 합계를 보면 작년에 1,01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991만 원.
그래서 95.6%가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례는 1주택이지만 만 59세 그리고 만 5년 미만 보유, 그러니까 노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 이러한 세액 공제가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죠. 이번에는 다주택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많이 늘겠죠. 이 경우는 도곡 렉슬 아파트, 시세가 33억 정도 되죠. 거기에다가 대치동 음마아파트, 정말 좋은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대치 음마아파트는 시세가 21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남구에 좋은 아파트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시세가 한 54억 정도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 사례 경우에 작년 보유세가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보유세는 1억 2천만 원, 무려 7천만 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공시가격 인상이 얼만큼 보유세에 민감하게 영향을 끼치는지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사례를 보시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폭등하면서 다주택자는 종부세 추가세율까지 적용받아서 세금 부담은 폭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투기가 아닌 1주택자의 세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부가 집값 잡는 것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불똥이 우리 국민에게 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 예상이 현실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급매로 물건을 내놓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물론 기존의 다주택자는 이미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미처 대비하지 못한 다주택자, 그리고 증여하려고 했다가 증여취득세가 12%로 올라가면서 증여도 하지 못하는 다주택자,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면서 한꺼번에 임대주택이 일반주택으로 바뀌는 이러한 다주택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팔아야 하기에 그분들의 매물이 일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6월 1일 전에 팔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다주택자는 올해 6월 1일 이후에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 추가 세율이 10%포인트 더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급매물도 일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팔지 않고 버티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분들은 이제 본인이 느끼는 그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라고 표현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시키면 항상 집주인은 그 세금 부담을 세입자한테 떠넘기죠. 올해 보유세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주인은 세입자한테서 전세나 월세 금액을 올려받아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내겠죠. 그래서 결국 또 세입자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세금 규제책 펼 수 있죠. 하지만 시장의 흐름에 발맞춤은 해야 됩니다. 지금의 세금 규제를 한번 보면 취득세 중과하죠, 양도세 중과하죠, 종부세 추가세율 적용하죠. 쉽게 말하면 집을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고 가지고 있기도 힘듭니다. 대체 어쩌라는 거죠?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고, 어찌 보면 주택으로 돈을 버는 건 정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에 대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그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신청 하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상에서 3월 16일 0시부터 조회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5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시, 군, 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은 1644-2828번이니까 전화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2021년 4월 29일 날 결정 공시가 된 이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요. 재조사 검토 과정을 거쳐서 6월 말에 조정 공시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